쪼물딱. 2022 월드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T1 vs DRX 매치 5판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챔피언 바루스. 실제로 바루스는 결승전 5판 중 4판이나 승리로 이끌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솔로 랭크에서는 3티어 끝자락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대를 챌린저로 바꿔보면 역시나 1티어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랜드 브론즈 2700점인 롤드남의 바루스는 OP급 성능을 보여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루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가지에 두르고 있는 목도리가 매력적인 이 녀석의 이름은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입니다. 잠깐만, 바루스 템 뭐가요? 뭔 소리지? 여기 수풀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이 평타를 때린 것 동시에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그랩을 피한 뒤 평타평타 칸타타치코리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경험치도 탁! 놓쳤다. 뭐지? 시작부터 바텀의 갱으로 온 에코. 이에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는 침착하게 T1 대 DRX 제2경기 44분 58초 바로 난타에서 상황적 열세를 피지컬 에듀케이션으로 역전한 데프트 선수의 바루스를 연상시키는 기똥찬 카이팅으로 먹잇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아, 내 눈! 쪼물딱. 아, 내 눈! 뭐지, TV? 아니, 비에고님! 이거 아니죠, 아악! 참지 못하고 앞비전을 쏴버린 이즈리얼. 이에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2평타평타 WQ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뭐지? 아나 Q 끊겼어. 쪼물딱. 이때 우매한 파이크리링이 뒤늦게 도망가 봤지만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안돼! 야 이 개자식아 일로와! 마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파이크로 화상. 이에 분노한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그랩을 앞구르기로 피함과 동시에 평타를 때리다가 이즈리얼 큐스킬을 무빙으로 피한 뒤 평타평타 스파르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뭐하세요? 뭐하세요? 이때 정신을 못 차리고 깝죽거리는 파이크림 파스타. 이에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평타를 때리다가 파이크 CG를 정화로 풀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의 앞을 대놓고 지나가려는 오로카모노. 이제 이즈리얼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아 그렇지! 정신 나갔나 이게! 마이! 홀로 타워에 남겨진 파이크레이지 아케이드. 이에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타워를 때리는 척 갑자기 궁극기를 꽂아버리면서 내 눈! 쪼물딱. 마이! 방심을 위한 거식이었습니다. 또다시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의 귀환을 방해하는 이즈리얼 가리 배추된 장꾸. 이에 분노한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평타평타 칸타타치코리타 포카리스의 탈을 때림과 동시에 이즈리얼 평타를 전멸로 피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 왜 큐 안 써 이 개자식아! 빨리빨리 큐 쓰란 말이야! 아니 나 큐를 전멸로 피하고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니 큐를 안 쓰네 이 개자식이. 계속해서 파이크가 보이지 않자 신속하게 사라짐 신호를 보내는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 파이크 비야! 적 빌림에 침투하여 에코의 뒷덜미를 잡아챈 아무무. 이에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신속하게 합류하여 전멸 궁극기 평타평타 큐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아! 야 이 붓다가! 그 니가 왜 먹어! 야상에서 나타난 북극곰. 이에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옛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 신속하게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서 뭐 먹는 애들만 보이면 꼭 한 입만 달라고 달려드는 일명 한입충. 이에 분노한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네 돈으로 사서 처먹으라고 뺨싸대기를 후려쳐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뭐해 이 자식아 뭐해 이건 또. 마이! 궁극기 하나만 믿고 설치는 설치류 에코 다람쥐. 이에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순식간에 평타평타 WQ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너 궁 못 쓸 줄 알았다. 붕대로는 더 이상 체력이 회복되지 않자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 뭐지? 어 뭐야? 어 힐 왜 나가 이거? 버그 다잇 버그 게임! 갑자기 무리하게 이니시를 거는 아무 무리 됐으네. 이에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는 침착하게 2평타평타 치타소나타 칸타타 스파르타 치코리타 포카리스의 탈을 때려버리면서 펜타키를 달성합니다. 쪼물딱. 마이! 아무무의 희생 값졌다.
날개가 퇴화함에 따라 결국 나는 법을 잊어버린 비둘기. 우마이! 붉은 목도리 화살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승리. 크으, 미쳐버렸다. 승리.